네, 우리가 만두를 열심히 빚었는데 네. 이 만두를 빚게 한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가 있나요? 네, 바로 만두를 빚는 게요. 이제 우리 뇌 건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우리 지금 만두 빚으시면서 이렇게 엄청 주의 집중해서 하셨잖아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모양을, 주름 모양을 예쁘게 잡으면서 그거에 따라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잘 빚게 되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손, 뇌, 협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손과 뇌가 이제 동시에 같이 제대로 함께 운동을 한다. 이런 면에서요. 이게 치매 예방도 되고요. 또 미세근육 운동도 되기 때문에요. 이런 이유로 한번 만두를 빚어보자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모양 자체가 다 달라요. 네. 재밌네요. 네, 재밌네요. 아, 네. 먼저 우리 그 남상일 씨. 오, 솜씨 좋아. 와. 아니, 만두깡이 해도 되겠어. 만두깡이 해보게 보여드릴게요. 네. 남상일 씨가 이렇게 예쁘게 비었어. 네, 이런 모양으로. 와, 너무 예뻐요. 장미 같아요. 장미 만두. 예. 아니, 집안에서는 원래 이런 만두를 해 드시는 건가요? 아까 여기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전라도에서는 만두를 잘 안 먹어요. 아. 네. 네. 근데 제가 예쁜 딸을 낳았잖아요. 예. 아마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아, 예, 맞습니다. 너무 예뻤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배동성 씨도 약간 뭐 이대로 찌면은 뭐 바로 그냥 네. 1인 뭐 바로 나갑니다. 너무 예쁩니다. 지금 우리 영국가의 남편. 예. 아니, 진짜 이렇게 손. 세상에. 이렇게 예쁘게 만두가 나오고요. 네. 예. 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서인 아나운서가 네, 예. 아, 야, 독특해. 이게 야, 아주 독특해요. 저는 네. 예, 조금 이제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약간 교자 스타일로 내가 봐서는 청룡 청룡 만두 같아요. 청룡 만두. 예, 요런 네네. 모양은 우리가 이제 좀 중식당이나 예, 교자 스타일로 예. 만드셨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박연경 아나운서도 아, 예뻐요. 오, 역시 재밌다. 신부가 되더니 왔어. 예, 요렇게 야. 요렇게 야. 아주 예쁘게 너무 예쁘다. 예, 너무 예쁘다. 예쁘다. 어, 예쁜 딸 나시겠어요? 딸 나시겠어요? 너무 좋아요. 아, 예, 너무 좋아요. 예, 예. 네. 자, 그리고 나 왜, 아니, 왜 웃어? 왜 웃어? 요거 복주머니. 복주머니 있고. 아, 복주머니 스타일이에요. 그 어묵 먹을 때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예, 예, 예. 아, 일부러 여기 지금 부츠를 맞춘 일부 여기다 끊으신 거예요? 어, 하나 붙여봤어요. 아, 포인트. 아니, 근데 예. 옛날에 우리 엄마들, 할머니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잘 한 번만 이렇게 넣으면 꾹 넣고 꾹 눌러서 넣고 이렇게 맞아요, 하더라고. 맞아요. 이렇게 오, 했어요. 그래야 빨리. 예. 그래, 이쁘게 한 거는 왜 얘기 안 해? 아, 이것도 하신 거예요? 그때는 되신 거니까. 아, 이것도 이제 이런 거. 아, 예뻐요. 아, 아, 예. 자, 지금 이거는 아. 이렇게 하면 장정희 씨 헤어스타일하고 너무 답.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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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을 보세요. 만두 스타일, 본인의 스타일대로 만드셨어요. 맞아, 맞아. 아, 예.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박주희 씨. 어, 이거 찐빵 아니에요? 오늘 처음으로 도전해보는 예, 만두네요. 요거가, 예, 속이 터질 겁니다. 야, 그 김섬 같다, 그러면. 예. 아, 약간 김섬 이런 느낌이네. 곡을 닮아서 복주머니로 지금 한 거예요. 아, 그럼요. 똑같아, 지금.